놓쳐가지고 그걸 보시는 거고. 아빠들이 아직도 애들을 때리면 이 화라고 하는 거는 맞아서 그 생긴 화는 절대 그냥 친 거 아닌데요. 근데 아빠들의 문제가 때리는 거 이외에 방법을 몰라. 문제는. 그래서 저는 작년,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저 아빠가 애를 골프채로 때리는 아빠. 아까 눈이 맛이 갔다니까. 가야 이 아빠 이거 사드렸어. 돈으로 사드렸어. 이건 SOS야. 급하거든. 이 양반이 자존감이,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른데, 자존심이 세니까 이걸 안 읽으셔. 그냥 목차만 봐. 근데 목차만 보고도 애를 때리진 않으신 거야. 왜냐? 아하. 내가 살아온 방법 다 오는 건 아니구나. 어? 이런 방법도 있구나. 하니까 멈칫해가지고 애를 한 달간은 애를 안 드셨어. 그랬더니 얘가 눈동자가 하얘졌다.